그리고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뉴데일리 주필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자유통일 유권자본부, 그러니까 이 사태가 있기 한 1년 전쯤에 만들어진 작은 단체였어요. 거기에 집행위원장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과격하다고 해서 제 신문이 과격한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 탄핵, 저는 폭동이라고 해요, 이 상황을. 근데 이게 성격이 뭐냐면 그 국회와 제가 이제 만든 단어죠. 너무 길으니까 조선중앙동화포탈로 상징이 되는 빅미디어, 제도권 빅미디어가 이끄는 국민 세뇌, 국가 해체, 사회 해체 기도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탄핵 소추한 가결은 탄핵 폭동이고 12월 9일은 그 폭동이 궤도 진입을 한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폭동의 진원지가 만약에 오마이라든지 한겨레라든지 경향이라든지 민노총이라든지 통진당이었다면은 저희가 이렇게 모여야 될 이유도 없고 그 폭동이 궤도 진입을 할 리도 없습니다. 그죠? 폭동의 진원지가 분명히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른바 종북 친북이 아닙니다. 폭동의 진원지가 제도권 최상류층 금수저입니다. 조선 중앙 동화 포탈, 이걸로 대변되는 우리 사회 최상류층 금수저 빅미디어고, 새누리 범털, 당시에 김무성 유승민으로 대변이 되는 여권의 거물들입니다. 이들이 폭동의 진원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 폭동의 주인공은 중앙의 홍석현, 손석희, 방상훈, 김재호, 네이버의 의장이라고 칭해지는 이예진이, 김무성이, 유승민이, 이 사람들 이름 분명히 이렇게 해두세요. 이들이 폭동의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이들로 하여금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맞죠? 이 제도권 금수저들이 일으킨 탄핵 폭동에는 세계사적으로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제도권 최상류층 금수저가 폭동의 주인공이 된 적이 인류 역사상 처음입니다. 둘째, 제도권 최상류층 금수저가 친북혁명, 즉 다시 말해서 세계 최악의 북한 전체주의 체제의 핵과 미사일을 쉴드 쳐주는 대한민국 정부를 만들겠다는 친북 음모의 전체주의 보호 음모 프로그램의 최상봉을 서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킨 경우는 세계 처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도권 최상류층 금수저들이 국민을 바보 천체로 만들겠다고, 우중으로 만들겠다고 괴벨스 선동판에 뛰어든 것이 세계 최초입니다. 이 세계 최초, 세계 최악의 조, 중, 동, 포, 새누리 범털들을 가만둘 겁니까 우리가? 갈아버려야죠! 갈아버려야죠! 갈아버릴 겁니다. 그때까지 안 멈춥니다. 탄핵 기각으로 안 멈춥니다, 이거. 우리가 코미디입니까?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웃기는 놈들이에요? 우리를 세뇌하고 조정하려고 사회의 금수저 최상류층이 이 난잡한 짓을 저버렸는데 가만둘 겁니까? 제도권 금수저는 이 새끼들 봐라. 너희들이 우리를 머리를 지배하려고 들어? 영혼을 지배하려고 들어? 너희들이 친북혁명의 물꼬를 터? 너희들이 사회와 국가를 해체하려고 그래? 그 분노와 구역질이 우리를 만들고 너희를 만들고 있죠? 우리가 자꾸 거기 생겼죠? 그게 정치의식 각성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그게 정치투쟁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민족의 반역자고 전체주의를 옹호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문명의 반역자고 세계 최악의 반인도 범죄자를 옹호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인류의 반역자인 자들을, 그런 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문을 열어젖긴 조중동포와
넋빠진 금수저 제도권 정치인들을 갈아서 가루로 만들 때까지 우리의 물결은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가냐? 4.19일까지 갑니다. 북한을 복귀하고 북한 주민을 2,500만 주민을 우리와 같이 버젓한 사람으로 재활시켜내는 5년, 10년 그때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가기 위한 아이콘으로서 우리가 간절하게 저 뼈 가려린 여인 박근혜를 존통하는 겁니다. 맞죠? 제가 외치면 자유통일 외치면 박근혜 해주세요. 다섯 번 하고 내려갑니다. 자유통일! 박근혜! 자유통일! 박근혜! 자유통일! 박근혜! 자유통일! 박근혜!